I love coffee, I love tea. 안녕하세요, 여러분. Bonjour, madame. 여러분, 저는 여기 생제르맹 데프레 노천 카페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행이나 출장을 못 가게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좋아했던 카페들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바쁠 때라도 커피 한 잔의 여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I love coffee, I love tea. 제가 7, 8년 전에 그리스 지중해 이집트까지 배로 성지 순례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로도스 섬에 가면 중세 시대의 성이라던가 중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노부부가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정말 오래된 카페였어요. 본인들이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낡은 노란색 벽, 약간 아랍족의 문명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잘안 통하는 할아버지가 찍어준 한 장의 사진. 그한 장의 사진으로 그 카페에 제가 갔었다는 기억이 있지만 지금 찾아가라고 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참 기분이 좋았고 인상 깊었던 카페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있는 부두 카페예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출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거기에서 기분 좋게 브런치를 하고, 기분 좋게 커피를 마셨던 곳이 바로 부두 카페예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웰빙이라던가 좋은 식자재를 사용한 브런치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부두 카페는 날씨도 좋고, 해안가에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유명한 파타고니아 아이스크림집도 있고요. 일단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어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저는 프렌치 토스트라던가 샐러드 같은 것들을 했는데 진짜 건강한 맛, 보통 건강한 맛이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어요. 날씨 좋을 때 바깥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죠. 얼굴 새까맣게 타고 아주 좋아요. 선글라스 꼭 필수죠. 정말로 아름다운 카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 10군데 중에 꼽혀있는 카페죠. 뽀로또에 있는 카페 마제스틱입니다. 이름도 훌륭하지 않아요? 헝가리에 있는 뉴욕 카페만큼 아름다운. 저는 헝가리에 있는 뉴욕 카페보다는 카페 마제스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페 마제스틱은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클래식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923년 도에 문을 연 카페죠. 100년이 넘은 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색 창연한 벽들이라던가 거울도 오래된 느낌, 그리고 유니폼도 굉장히 그 시대에 맞는 하얀색 유니폼에 금장을 단 안에 서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메뉴판을 열어볼 때도 무슨 해리포터 고전이나 반지의 제왕 책을 열어보는 듯한 느낌으로 가죽으로 촘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써 있는데, 해리포터를 쓸때 조앤 K. 롤링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카페라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제스틱 카페에서 해리가 방망이를 들게 할까? 지팡이를 들게 할까? 도비가 뭐라 그럴까? 도비 is free. 도비 is free. 그 일기장은 그래, 이 메뉴판처럼 하는 거야 하고 글을 썼겠죠?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제스틱 카페가 정말 인상 깊고 아름다웠었어요. 정말 뽀로또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너무 관광지에 있는 카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건 현지인들도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현지인들도 사랑하는 이 카페를 우리가 놓칠 수 없겠죠. 카페 레디마거와 카페 드 플로르입니다. 장꼭도가 그랬죠. 파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고, 구경꾼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파리는 낭만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말한다면 평화다방이라고 하죠. 카페들라페. 카페들라페에 가면은 한 번씩 소매치기 정도는 당해봐야 파리를 갔다고 할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카페 릭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바쁠 때 서로 헷갈리지도 않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그냥 카페 릭에서 만나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파리를 가면 생도 노래 쪽에 묵는 편인지라 카페 릭에서 하는데, 거기서 크리스
크리스틴 스컷 토마스도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 아우라는 뭐야 했을 때 그때가 잉글리시 페이션트였나 아니면 무슨 영화 끝내고 마치 나왔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앉아서 너무 멋있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럼 카페 릭도 있지만 카페 레디움하고 카페 드 플로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파리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교회죠. 샹제르맹 데프레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카페인데요. 프랑스 문화재로도 선정이 됐고 마고상도 있고 플로르상도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그런 카페인데요. 카페의 모든 원조는 프랑스의 카페에서 시작했죠. 1686년에 오픈한 르 프로코프 카페가 전 세계 카페의 시초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부터 파리의 수많은 카페들이 오픈을 했을 때 카페 드 플로르하고 카페 레디움하고는 까미라던가 사르트르라던가 생텍쥐베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그 카페를 이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카페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카데믹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디 알렌의 미드나잇 인 페리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카페 레디움하고나 맥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카페 드 플로르나 카페 디마고나 1887년에 오픈했으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곳이죠. 카페 레디마고가 원래 중국 인형이 항상 장식이 되어 있었대요. 두 개의 중국 인형이. 그래서 레디마고였고 그거가 됐다는 유래도 원래 그 레디마고가 있던 자리가 중국 비단을 팔던 상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레디마고가 생겼는데 저는 레디마고의 커피 잔 세트 커피포트하고 다 너무 예뻐서 몇 번이고 살려고 했는데 안 샀어요. 제가 샀을 법도 한데 안 샀네. 그리고 뉴욕 카페. 뉴욕엔 또 얼마나 많은 카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욕에 가면 맨하튼에 가면 꼭 이 카페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카페 짓단입니다. 제가 뉴욕을 처음 갔던 건 1987년도예요. 그때 저희 사촌 언니 둘 다 그림 공부 때문에 맨하튼에 있었었는데 NYU 대학교하고도 가깝고 소호 갤러리들하고도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하다 보니 그 동네에서 살아서 여름에 저녁에 선선할 때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카페였었어요. 보통 카페라고 하는 곳은 블랙 앤 화이트 톤이라던가 목재라던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카페 짓단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이그조틱하면서 약간 모로칸 스타일 그리고 낮에 일하는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너무너무 스타일리셨어요. 연극 배우가 꿈이고 뮤지컬 배우가 꿈이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문 열면 거기서 브런치하고 에그 베네딕트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다 불어로 써 있어요. 메뉴판도 뿌띠 데주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크루아상하고 여러 가지 베리가 섞여져 있는 올게닉한 요거트하고 그런 것들을 먹는 맛에 갔었어요. 소호에 있는 놀리타에 있는 많은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문을 닫았지만 아직까지도 왕성하고 LA도 생겼지만 도쿄에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근데 카페 짓단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옛날에 제인 호텔이라고 있었거든요. 제인 호텔 되게 예뻤어요. 새로 생겼던 호텔 중에 하나였는데 제인 호텔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인 호텔에도 짓단이 생겨서 베트남에 온 것 같은 동남아적인 스타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카페 짓단 사장님이 정말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그분의 철학이라던가 스토리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뉴욕의 카페 짓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정말 정말 아름답고 스토리가 있는 카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카페를 운영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보존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년 넘게 있는 카페들을 보면 대단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외국 카페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카페는 어떨까요? 한국의 카페, 카페거리 빼놓을 수가 없겠죠.